치고 있는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엘리사. 어떻게 알았지? 맞아요. 엘리야하고 엘리사하고 이름이 한 글자 차이라고 형제라고 착각하는 친구가 있는데 절대 형제가 아니에요. 이 엘리사가 지금 요단강을 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요단강이? 더 맞았어요. 달라졌어요. 엘리야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사에게도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주신 것을 아마도 엘리사는 확인하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요단강을 했을 때 요단이 쫙 갈라져서 마른 강으로 그 길을 건너갈 수 있었어요. 그것을 보고 이제 요단강이 다시 합쳐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두 배의 능력을 주셨나? 아마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것을 누가 보고 있었을까요? 엘리사의 선지자 제자들이 있었죠? 제자들이요. 요단강을 딱 건너오는 그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 대신 엘리사 선지자님을 세우셨구나. 이러면서 엎드려 엘리사 선지자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선지자님 오셨습니까? 엘리야 선지자님은 어떻게 되셨나요? 아마 이렇게 물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는요, 이 세상에 없다, 찾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선지자들이,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어딘가에 엘리야 선지자님을 숨겨뒀을지도 몰라요. 저희가 찾아보겠습니다. 아이, 됐다, 찾지 말아라. 아니에요, 제가 꼭 찾아볼게요. 한 번만 찾아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안 돼요? 아이, 됐다니까, 안 찾을 때. 아니, 한 번만요. 꼭 찾아보고 싶어요. 제 눈으로 보고 싶어요. 꼭 찾을래요. 아야, 찾지 말라고 했는데, 그냥 계속 찾겠다고 계속 조르기 시작했어요. 한 명도 아니고, 여러 명이서 찾을래요, 찾을래요, 꼭 찾을래요. 지금, 엘리사 선지자를 존경한다고는 하지만, 겉으로는 존경한다고 하지만, 지금 엘리사 선지자의 하는 말에는 지금 듣지 않고 있어요. 그것은 존경하고 있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 세우신 지도자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존경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지금 요절하고 시작점 게임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꾼들을 존경하기를 원하세요. 여기 보면 존경이 마우스가 있죠? 존경이 무슨 뜻인지 짠! 찾아왔어요. 존경이란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사람의 인격이나 행위를 공손하게 받드는 것. 그래요. 그 사람이 말하는 것, 그 사람의 성품, 그 모든 것들을 공손하게 받든다는 것은 그대로 따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의 일꾼들은 누가 있을까요? 얘기했었는데 요절에서 누가 있다고요? 선생님들, 또 부모님들, 또 대통령님, 경찰, 국회의원, 또 세우십반 선생님, 학교 선생님, 학원 선생님. 이렇게 하나님께 세우신 일꾼들이 많아요. 이 일꾼들은요, 누가 세우셨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우리 친구들은 나는 부자 부모님한테 태어나야지 하고 부자 부모님한테 태어나고 나는 가난한 부모님한테 태어나야지 하고 가난한 부모님. 내가 부모님을 선택했나요? 아니에요. 내가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정해주신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로마서 13장 1절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정했기 때문에 그 권세 아래 우리는 굴복하고 그 권세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 받아들인다는 것은 뭐냐면 그분들이 정하신 법이나 그분들이 말하는 말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존경심을 표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존경하고 있나요? 부모님들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에이 싫은데 하고 부모님들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또 버릇없이 말 듣거나 나 사춘기야 나 건드리지 마라 엄마 이러면서 엄마를 협박하거나 또 선생님들의 말씀에 속으로는 네 알겠습니다 하고 속으로는 됐어요 무슨 선생님은 다나 뭐 이러면서 무시하는 그런 마음들 다 하나님이 알고 계셔. 이것은 존경한다고 할 수 없을 거예요. 지금 엘리사의 제자들도요 엘리사를 다 존경한다고 하는데 지금 찾지 마라 그 한마디 했는데 아니에요 찾을 거예요 찾고 싶어요 찾을래요 반드시 찾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엘리사도 지쳤는지 그래 찾아봐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찾아보라는 말을 듣고서는 제자들이 50명이 흩어졌어요. 50명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디다가 던져놓으셨는지 어디다가 숨겨놓으셨는지 막 찾기 시작했어요. 찾았을까요? 못 찾으실까요? 못 찾았어요. 아무리 찾아도 찾아볼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죄송합니다. 아마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리고서는요, 이제 그 제자들은 아,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세우셨어 하고 존경하기로 약속했어요. 그리고 이제 엘리사는요, 여리고라는 성으로 가게 되었는데요. 그 여리고는요, 굉장히 살기 좋은 나라였어요. 좋은 성이었는데,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제일 중요한 문제가 뭐였냐면, 물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물이 저주를 받아가지고 물을 식물에다가 뿌리면 식물이 죽거나 물을 먹으면 배가 아팠어요. 물을 못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 정말 죽겠죠. 목마를 때 물이 없으면 힘들잖아요. 물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리고의 지도자들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왔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신다, 이 말을 듣고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했어요. 선지자님, 우리나라 우리 마을에 지금 우물이 물이 저주를 받아서 아무리 그 약을 치고 해도 고쳐지지가 않나요? 식물에 뿌리면 식물이 죽거나 사람이 먹으면 아프고 탈이 나고 죽는 일도 일어나요.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거 물 좀 꼭 좀 고쳐주세요. 그러자 엘리사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깨끗한 소금을 가지고 오너라. 그러고서는 소금을 뭘 하시려고 하지? 하고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그래도 선지자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소금을 가지고 왔어요. 그 소금을 가지고 엘리사 선지자는 딱 소금을 집어서 우물에다가 딱 던지면서 이야기했어요. 여호와께서 내가 이 물을 고쳤다 라고 말씀하셨느니라 하면서 소금을 물에다 던졌어요. 자, 소금을 물에다 넣으면 물이 어떻게 될까요? 짜져요. 짜져요. 맞아요. 맞아요. 소금을 먹어봤죠? 엄청 짜겠죠? 그런데 정말 짜졌어야 되는데 물을 다시 먹어보니까 못 먹었던 그 쓴물이 깨끗한 생수로 식수로 변하게 된 것이에요. 지도자들은 와,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하면서 너무너무 기뻐했어요. 이렇게 물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것은 이 지도자들이 순종함으로, 엘리사 선지자를 존경함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꾼들을 존경하길 원하세요. 그래요. 우리 친구들 대통령 이름 막 함부로 부르는 거, 그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아요. 내 친구도 아니면서 막 박근혜 막 이러면서 자기 이름 부르는 것처럼 대통령 이름 함부로 부르는 것도 존경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학교 선생님 수업하시는데 우리 친구들 아, 난 학원에서 공부하면 되니까 학교 수업은 필요 없어 이러면서 선생님 수업하시는데 아까 학교 자요? 그러면 그런 것도 하는 존경한다고 할 수 없겠지요. 그래요. 우리 친구들이 그러면 무시하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분을 세우신 선생님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 친구들 그렇다면 그분들을 향한 존경심을 어떻게 우리 친구들이 표현할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78시간의 요절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라고요. 자, 송아지 노래 배웠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빌브리 43장 17절 말씀 너희 기억하세요. 아,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그랬지, 복종하라고 했지, 아, 존경해야 돼. 그렇게.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순종하는 마음이 또 존경하는 마음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요, 하나님이 세우신 선생님을 또 대통령님을 존경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대통령님이 선생님들이 올바른 길을 잘 가르쳐 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제일 중요한 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따르고 그분들이 말씀한 대로 그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순종이에요. 그게 바로 그분들을 존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승수반에서 이렇게 하세요 하면 싫어요 하는 게 아니라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라고 우리 친구들의 마음에 순종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에요. 지도자들이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시고 또한 그들은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지 대해서 배우게 되었을 거예요. 이제 엘리사 선지자는 어디로 가게 되었냐면 베델로 가게 되었는데 그
나사렛들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어. 그런데 이 아이들이 왜 갑자기 선지자 앞에 나타났을까요?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한 것이 아니어서 갑자기 대머리야, 대머리야, 올라가라! 이러면서 막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를 놀리는 것이 아니겠어요? 엘리사 선지자는 자기보다 나이 훨씬 많은데 어른을 향하여 지금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그것뿐이 아니었어요. 엘리사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로 올라간 소문을 듣고요. 그들은 또 이어서 이렇게 놀렸어요. 대머리야, 대머리야, 너도 하늘로 올라가봐라! 이렇게 놀리는 것이 아니겠어요? 아마 엘리야 선지자가 올라간 것을 자기도 못 봤으니까 너도 한번 올라가봐. 내가 한번 보게. 이러면서 놀리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요, 하나님을 지금 무시하는 거예요. 이 선지자만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엘리사 선지자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선지자를 향하여 놀리고 있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서 지금 엘리사 선지자를 놀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어요. 시편 14편 1절에 말하고 있어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거 이 말은 뭐냐면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있다 없다? 없다. 어떤 친구들에게 예수님 믿으라 말하면 이렇게 해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러면 믿을게요. 아니요. 하나님 성경책 말씀을 통한 하나님 분명히 계시다 라고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면 그 친구는 또 이야기해요. 이걸 보여주세요. 보여줘도 믿지 않겠다는 그 마음에 결심이 있는 거예요. 난 안 믿을 거예요. 뭐든지 안 믿을 거예요. 그 마음이 이미 부패하고 썩었다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때요? 막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에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또 부모님도 무시하고, 내 위에 아무도 없다, 내가 최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요, 학교에서 거짓말 가르쳐주나요? 학원에서 도둑질 가르쳐주나요? 아니요, 가르쳐주지 않아요. 그런데 왜 태어날 때부터 사람들은 누가 한 대 나를 때리면 두 대를 때리고 싶어 하죠? 왜냐하면 태어날 때부터 이 죄를 짓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3장 23절에 말씀하셨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범하였다는 것은 뭐냐면 죄를 가지고 태어났다. 그래서 어때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 친구들 배가 아파요. 그러면 내과 가요. 그리고 또 감기에 걸렸어요. 이비인후과 가요. 이렇게 아프거나 그러면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거나 진찰을 받고 또 약국에서 약을 먹으면 치료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죄를 치료받으려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죄를 치료해주는 약국이 있을까요? 죄를 치료해주는 병원이 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죄를 치료해줄 수 있는 약이나 병원은 이 세상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이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이 죄는 정말 끔찍한 거예요. 우리를 지옥으로 데리고 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딱 한 가지 유일한 방법을 이 땅에 보내주셨죠.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에요. 맞아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친구는 알 거예요. 이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무덤문이 열려있다고 말씀했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해 보니까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피는 바로 예수님의 피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흠없는 그 피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래서 교회에 보면 십자가가 항상 있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살아나신 것을 기억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신 것을 믿기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끔찍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함께 갈 수 있는 자격,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 아이들은요,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큰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살인도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죄가 제일 큰 죄예요. 근데 이들은 지금요, 엘리사 선지자를 놀리면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가 다 쳐다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들을 심판하여 주십시오. 그러자 어떻게 되냐면 그렇게 막 놀리는 아이들 향하여 갑자기 곰 두 마리가 나타나서 그들을 향하여 달려들었어요. 그들을 막 놀리는
떨어져서 죽고 말았어요. 그들은요 이제 알게 되었을 거예요. 아, 하나님이 정말 대단한 분이시구나. 하나님을 무시하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세우셨구나. 이 아이들 뿐만이 아니라 그 동네에 이 모든 소문이 났겠죠. 그리고 다시는 엘리사를 향하여 함부로 말하거나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엘리사 선지자를 엘리야처럼 존경하며 따르기를 결심했을 거예요. 맞아요.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자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꾼들을 존경하길 원하세요. 그래요 우리 친구들. 우리 친구들을 열심히 가르치는 세우십한 선생님들 선물 안 준다고 막 맨날 놀리고 막 이렇게 무시하고 또 앞에서 막 이야기하시는데 선생님 거짓말이죠? 앞에서 그렇게 방해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려주시는 선생님들을 존경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 자, 안 보여주고 송아지 노래를 해볼까요?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어떻게? 그래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꼭 기억할 수 있겠죠? 네. 문 나가면서 잊어버리지 말고 알았죠? 꼭 기억하세요. 주소라도 기억해서 찾아보세요. 알겠죠? 그래요. 그렇게 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 그래요. 존경하는 마음이 안 들 때 하나님 존경할 수 있도록 저에게 마음을 주세요. 기도하고 또 선생님들이 건강을 위해서 또 선생님이 세우시면 잘 가르칠 수 있도록 대통령이 나라를 잘 정치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이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나요? 네. 기도 안 할 것 같아서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이렇게 표를 나눠줄 거예요. 여기 오늘 우리 친구들 배운 말씀과 오늘 핵심 가르침 그리고 월요일에는 주일날에는 목사님 전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월요일은 대통령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화요일은 배수자님을 매일마다 기도하고 동그라미 하는 거예요. 알겠죠? 기도는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하나님, 목사님 잘 도와주세요. 목사님 말씀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고 동그라미 표시 해놓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선생님한테 확인 꼭 하세요. 자, 그럼 세 번째 어떻게 하라고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분들의 말씀을 듣고 그분들이 하라는 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그렇게 하겠나요? 네. 그래요. 그런데 지금 7주인데 아직까지도 예수님 안 믿을 거예요 하면서 세수십자 선물 때문에 오는 친구들 있지요. 고집 부르면서 저는 선물 때문에 와요.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은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할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첫 번째 일일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존경하는 삶을 우리 친구들이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죄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든 이야기하죠. 죄 없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짓말하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시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죄가 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이 죄를 없앨 수 있는 병원이나 약이 있다고요? 절대로 없어요. 병원 가서 저 죄 없애주세요 하면 곤란해요. 그래요. 그런데 교회 가서 죄 없애주세요 하면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아나신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신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우리 친구들이 어떠한 죄를 지었든지 상관없이 그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로마서 10장 13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은 누구의 이름일까요? 그래요. 부른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 부른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살아나신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주신대요? 구원. 구원은 뭐예요? 죄 용서받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 하나님 자격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시간은 아주 중요한 시간이에요. 우리 친구들 가운데 저도요 하나님을 존경하겠어요. 존경하는 마음을 이제 고집 부리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고 싶어요 하는 친구들 있나요? 눈을 감고 조용히 오른손을 들어주세요.
고마워요. 다른 친구들 없나요? 이제 눈을 떠주시고 선생님이 여기 피아노 앞에 앉아있으면 성경책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멘.